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T세포가 얼마나 우리의 뇌에 뇌세포가 생산하는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T세포는 마치 뇌세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혈관 속으로 떠돌아댕기고 있는 뇌 쪼가리들인 것 같이 보인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할 만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뜻,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뇌를 통해서 이제 그 뇌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T세포로 전달이 되면 T세포는 그 뭐를 받아요? 신호. 신호 전달 체계. Signal Transduction System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림을, 그렇죠. 그렇죠? 뇌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물질마다 다 고유, 모든 물질은 그 고유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유파라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물질을 내서 생산하면 결국 혈관을 타고 누구한테로 가요? 이 T세포에게로 가. 그래서 T세포 표면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뇌에서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 뭐 엔돌핀, 뭐 도파민 이런 거 다 이제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뇌에서 생산돼서 혈과 혈액을 타고 와서 이 T세포를 만나면 이 T세포 표면에는 그 뇌에서 생산하는 이런 물질의 그 고유한 파장, 파동, 고유파를 고유파라 그러면 아주 고유한 각 물질마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세포, 특히 T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핵 안에 있는 각 종류의 유전자들도 어떻게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맞는 주파수,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물질을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소위 그거를 그 고유한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안테나라고 보면 됩니다. 안테나.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 이런 짧은 안테나도 있고 긴 안테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무수한 안테나가 T세포 표면에서 표면에 있는데 그 안테나는 뭐 받는 거요? 전파 신호를 받는 거지. 그 이렇게 돼서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그러니까 뇌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그 물질 자체보다도 뭐가 중요해? 이 고유한 파동. 파동은 이제 파동이 신호거든. 그래서 그 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안테나는 이 안테나도 아니고 이 안테나도 아니고 너무 짧고 이건 뭐요? 너무 길고 딱 요 안테나만이 요 물질이 가지고 온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한치의 빈틈이 없어요. 뭐 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갖고 온 신호를 이 고유파를 받으면 이 안테나가 어떻게? 요거는 켜지지 않았죠. 꺼져 있죠. 이 안테나는 어떻게?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테나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이 안테나가 켜지면서 이 세포 안에서 이 신호를 어떻게 뭐 해준다? 증폭해주는 거예요. 증폭해가지고 더 강력해진 신호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 세포핵으로. 유전자, T세포의 유전자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증폭된 신호가 T세포핵 쪽으로 가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와 이 신호가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신호, 유전자만 반짝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 이 켜진 이 유전자, 즉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이제 활성화된단 말은 켜진다는 말이에요. 켜지면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죽게 된다.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도 건강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건강한 사람이라 돼? 뜻이 건강해야 돼. 뜻이 건강한 사람은 이제 이런 T세포 유전자가 이 신호를 전달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호 전달 체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받아 가지고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죽이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보면 유전자는 결국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다, 지금. 그런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암이 전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사람은 전이가 안 돼. 전이 안 되고 그대로 암이 있어. 왜 그럴까, 그거는? 근데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세포와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를, 한다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암세포는 암세포고, T세포는 T세포고, 만나면 T세포가 강하면 죽일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 지금, 이를 뭐라 부른다? 셀은 세포입니다. Communication. 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가 어떤 신호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반응하고, 세포들도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셀 커뮤니케이션. 자, 이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도 활성산소가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어떻게 돼? 유전자를 변질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 그러면 뭐가 생산이 돼? 네, 에너지가 생산해. 에너지 생산된 부산물로서 정상적으로 이 활성산소란 것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이 현상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그래서 제가 활성산소 얘기했죠. 활성산소는 성질이 무겁다고 미친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만 있어 아무나 그냥 붙잡고 들어붙어가지고 폐가 망신시킨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미친년이 있어 우리 몸 안에는. 그러니까 얘들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켜서 숫자도 줄이고 그래서 에너지 없이 항상 기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시켜가지고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활동이 많은 사람은 작년에 보고 올해 1년 만에 처음 봤는데 그 1년 동안 어떻게 늙었다? 팍 늙었다. 이 활성산소의 활동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상 변질되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야. 암 유전자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간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매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정적으로 건강한 행복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파로 살아가고 있다? 알파파로 살아가고 있다. 이해하자. 없었던 일로 하지 뭐. 난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이게 알파파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많은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됐을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진, 선, 미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암세포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T세포가 여지없이 암세포를 만나면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T세포가 내 몸 안에서 암세포를 만날 때마다 당연히 죽여야 될 놈들인데 이 T세포가 안 죽여. 물론 이때까지는 제가 T세포가 그냥 약해졌다. 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T세포 자체가
약해졌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어. 약해졌다는 말은 죽여야 될 암세포들을 뭐예요? 안 죽이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죽일 능력이 있을지라도 안 죽여요. 그건 왜 그럴까? 그렇지. 뜻이 작용하고 있어. 부정적인 뜻이 작용하고 있어. 이제 T세포 자체로서는 저 암세포인데, 죽여야지. 그런데 자꾸 뇌에서 어떤 신호가 와? 부정적인 신호가 자꾸 오고, 오히려 암 걸리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T세포는 실제로 능력적으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 있는데 안 죽여. 왜 안 죽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T세포가. 우리 주인님은 암에 걸리고 싶어. 암에 걸리도록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지.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그 관계는 아주 미묘해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가 암세포라고 부르지만 암세포들도 본래는 정상적이었다고. 그래서 T세포나 암세포나 다 뭐요? 본래는 동창생들이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암세포는 유전자가 변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뭐예요? 정상세포였다고. 본래는 나야. 그래서 암세포도 쭉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반응하고 살았어요? 나의 뜻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뜻에 반응. 그런데, 자, 이제 암 환자가 뭔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가 발현, 암이 발현됐어.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은 그 몸 안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활발하게 죽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 부정적인 뜻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야. 뭐, 속 시원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뜻이라는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지. 미워하고,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일을 갈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맨날 이제 이래서 하면, 그 악령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표가 뭐예요? 악령의 목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악령의 뜻대로 자꾸 받아들이면 나는 자꾸 나를 뭐예요? 죽이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신나게? 암세포가 신나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T세포는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T세포는 가만, T세포가 가만 보니까 이 주인은, 자기 주인은 누구 편인 것 같아? 자꾸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영을 자꾸 써. 그래서 막, 맨날 막 말만 하면 막 내가 막, 누구 친구 학자는 커녕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이러면 T세포는 뭘 감지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죽는 쪽을 선택하는구나.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긍정적으로 늘 살아가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장 심각한 억장이 무너지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배신감이야. 배신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배신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가 돼. 네. 우리 집 사람 죽이기 문제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신하면 돼요? 네.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여성에게 뿅 가면 죽어! 죽어, 안 죽어요? 네.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막 신문사에서 이상구 박사가 말이야, 막 자기야 찾아온 말이야, 세미나 온 한 참가자 뭐 묘령의 여성에게 지금 뿅 갔다 이래서 테레비에 나오고 이래 보세요. 죽지. 예? 네? 함도 한번 죽여 볼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었다, 말이야.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안 죽였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죽여? 지가 죽었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워하고, 그러면 네가 칼 들고 찔러 죽이진 않아도, 네가 배신하고 그러면 너는 살인자 되어야. 그게 이제 성경의 법이야. 그래서 그런 법을 영적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은 영적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야? 도덕적 법이에요. 도덕적 법. 지금 많은 교인들이 십계명을 도덕적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도덕적은 뭐예요? 바람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도덕적인 사람이지. 마음으로 아무리 한번 같이 잡았으면 해도 그거는 죄를 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도덕법이야. 그거는 세상법이지 천국의 법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도 뭐예요? 네가 내 원수를 미워하면 너는 그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은 못 지킨다니까. 그것은 왜? 도덕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기 때문에? 영적 법이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아서 깨달았어.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아 뭐래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아노라. 탁! 이랬어.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영적이구나. 영적이라 그러면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았노라.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 율법은 도덕법이야. 나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다른 여자와 같이 잔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았고 율법 다 지켰어.
나보다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그건 도덕 차원이야. 그 도덕 차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도덕 차원으로 보던 육적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뭐요? 거듭나니까 와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뭐요? 영적 법이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남에 거듭났냐 안 났냐의 큰 그 분기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많아. 알겠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예?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가르쳤어. 이거는 통탄할 노릇이야. 참, 자, 이제, 글로는 나중에 2부 때 가기로 하고. 자,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했다. 저 배신자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제 이러면 두 사람 다 뭐예요? 악령에 말려 들어가. 그 서로가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돼. 그러면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마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지. 다, 둘 다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꾸 내 몸하고 내 마음하고는 뭐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생긴 암세포와 T세포는 둘 다 본래는 뭐요? 나 자신의 세포였어. 그런데 이제 생기면 이 암세포와 T세포 사이는 아주 예민한 관계예요. 왜? 둘 다 나였으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세포가 아니요. 박테리아니 뭐 바이러스니 이런 게 몸에 들어오면 이런 본질적으로 나하고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암세포는 암세포도 본래 나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 T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아주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 사이의 관계만을 연구하는 면역학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냥 면역학 그러지 않고 tumor immunology, 그러니까 암 면역학이란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그 이런 얘기를 지금 암 환자들이 다 알아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암 환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 새끼 두고 보자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암세포를 더 강화시키고 T세포를 뭐예요? 암세포를 안 죽이도록 하는 줄도 모르고 씨부를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영적 치유는 전혀 없고 물질적 약으로만 하자는 얘기야. 칼로만 하고.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악화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제 암 세포가 긍정적이고 강, T 세포가 긍정적이고 강할 때는 암 걸릴 이유가 없어. 암 세포만 나타났다 하면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배신을 당했어. 특히 돈,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그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요? 가장 가까운 친구. 이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남편을 뺏겼다. 이거 죽을 맛이 아니요. 그러면 막, 그래서 그 죽는 쪽으로 그 악령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면 암세포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세상인데 내가 건전하게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나의 이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변화에 따라서 암세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태도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지느냐? 유전자의 활동도 달라져. 이게 문제야. 이제 그게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이 오른손을 면역력이라고 합시다.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은 확 죽어서 T세포한테 대들지를 않아. 그저 T세포가 나타났다 하면 숨고 그냥 활동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 T세포의 활동이 점점 감소가 돼. 왜 점점 부정적이고 증오심과 분노가 막 차고. 그러면 암세포, 이거 봐라 하고 더 강해져. 그러다가 이 T세포가 더 약해져. 그러면 암세포는 뭐예요? 아하, 우리 세상이 됐네. 정권이 바뀌었네. 그래서 암세포, T세포가 약해지면 암세포는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이 T세포를 강하게 유지하도록 사는 것이 그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지금 병원에 가면 이거 가르쳐 주지 않나? 또, 솔직히 말해서, 이암 면역학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바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궁금하고 또 필요하잖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암 환자들인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줘야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T세포가 뉴스타트 해왔다. 그러면 이 면역력 T세포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가, 유전자가 켜지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T세포가 점점 강해지죠. 그러면 T세포가 그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위에서 지 세상인 줄 알고 잘 놀던 암세포들이 어떻게 되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점점 활동을 축소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쭉 와서 이제 여기서 만나. 만나면 대등한 사이가 돼. T세포의 면역력이나 암세포의 활력이나 같은 수준에 오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활동만 정지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더 이상 왜? 지금보다 악화돼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제 남한테 맨날 뭐예요? 자나 깨나 전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 마음도 정리가 되면서 더욱더 긍정적이 되고 더 밝아지고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박수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T세포도 올라오고 암세포는 약해지고 그래서 이 어떤 동일선상에 딱 들어가면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유지가 되더라도 더 이상 암이 자라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숨어서 때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악령이 다른 아주 친한 친구를 시켜서 이 사람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절커덕 배신을 당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T세포가 꽉 유전자 꺼져서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그때부터 꽉 전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마음 상태, 예. 참, 우리 목사님을 제가 보면, 오늘 이제 딱 오셨을 때, 마당에서 만났는데, 참 표정이 밝아요. 저런 상태, 예. 마음이 어떻게, 지금, 암 상태로 보면, 저렇게 편안하게, 예. 이럴 상태가 아니요. 우리 울산 댁도 참 표정이 좋아요. 네. 그래서 참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이 이 같은 암이라도 이런 사람의 몸에서는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뉴 스타트를 탁 해가면서 점점 T세포가 강화되면 그때는 아, 내 몸 컨디션 좋아지네. 아,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턱대고 암세포가 퍼진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몸 컨디션, 내 면역력에,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상태만 유지가 되면, 암은 발전할 수가, 악화될 수가 없다는 거. 아주,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할 때 암세포가 생기면은, 당연히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날 때마다 죽일 수 있어요. 이제 그 상태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T세포예요. T세포. 그럼 요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cancer cell. T세포는 T-cell. 노란색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났어. 만났어. 만나는 순간 이 암세포들은 반드시 T세포하고 T세포에게 만났을 때 요게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반드시 나는 암세포라는 신분을 T세포한테 밝혀야 돼요. 근데 밝히면, 그러게 여기 이제 보면, 나는 T세포,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 예, recognition.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너는 암세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인식은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태도를 T세포가 어떻게 취하느냐. 죽일 것이냐, 뭐요? 안 죽일 것이냐.
죽이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 너는 암세포구나. 아, 예, 암세포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 제가 T세포로 합시다. 너 누구야? 저 암세포인데요. 암세포구나. 나 T세포야. 요즘 살기가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 뉴스타트하면 암세포가 힘들어. 아시겠죠? 힘들어.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너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지금도 힘든데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살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T세포가 뭐라고? 그래, 생각 잘했다. 그럼 죽어요. 생각 잘했다. 그러면 너 내가 죽여줄 수 있는데 너 죽기를 원해? 네, 네, 그러면 민원 서류를 제출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망 신청서를 제출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T세포에 이게 이제 민원 창구야, 여기에 CD28이라는 민원 창구가 있는데. 이 민원 창구에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사망 신청,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민원을 T세포 이 민원 창구에다가 제출해요. 나는 좀 살아보니까 당신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처음에는 인식, recognition만 했는데, 이제는 T세포를 어떻게, activation이라는 말은, 활성화돼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T세포가, 그래, 죽여줄게.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주입해 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암 환자들 중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주인이 누구 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암세포가 유리하도록 살아. 아, 이게 다 또 술도 계속 처먹고, 에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담배 피울 거 다 피우고, 뭐, 화낼 거 다 내고, 뭐. 맨날 부정적이야. 에이,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러고 병원만 댕기고 이래 싸우면 내 몸 자체가 환자 몸 자체가 죽을 지경이 아니요. 죽을 지경. 내 몸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몸도 이렇게 살다가 다시 암세포가 만났어. 암세포구나. 요즘 어때, 살기가? 저는 힘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몸이라면 앞으로, 대박입니다. 그러면 T세포가 뭐라 그럴까? 나는 죽겠어. 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판에 이 사람 자꾸 술 먹어. 그리고 자꾸 뭐예요? 화내고 이를 갈고 복수한다고 그랬었고 나는 살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그럼 암세포 뭐라 그래?
제가 다 벌써 눈치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몸에서는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암세포나 T세포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그리고 이 몸 상태에 반한 거지. 여기다 대놓고 박사님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원은 좀 뛰어넘어. 마음의 차원이 더 중요하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T세포 쪽에서 뭐예요? 나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자꾸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T세포님은 내가 활발하게 잘 퍼져서, 내가 이겨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이제 T세포는 뭐라 그러게? 아이고,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T세포가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세상에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예요? 너하고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기분도 안 나고 하니까, 내가 너를 못 죽이도록, 어떤 수를 써봐. 그 말은 뭐냐면, 암세포가 T세포 보고,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예요? 나는 포기할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 근데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T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예.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민원 서류를 제출했죠. 그렇죠? 그 민원 서류 이름이 B7입니다. B7인데, 이 B7은 암세포가 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민원이고, 이제는 암세포가, T세포가, 나는 니하고 싸우기도 싫고, 나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B7이라는 물질은 그렇죠? 죽여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암세포가 이거는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암세포가 이제 없지. 왜 T세포가 포기한다는데? 자, 그러면 암세포가 T세포로 하여금 자기를 못 죽이게 하는 물질 B7H1 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접수시켜. 접수시킬 때, 이제 이 B7을 접수한 그 민원창구는 CD 뭐요? 28이라고 그랬죠? 여기 CD28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 요거는 뭐예요?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T세포의 창구가 있어. 그거를 참 복잡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 CTLA4라는 창구에 접수를 시키면 그 순간부터 암세포, T세포는 암세포가 무슨 짓을 하든 I don't care.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암이 치유, 정말로 치유가 되려면, 잘 되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돼. 이게 필수적이요. 그렇죠? 와, 놀랍잖아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시시각각 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렇게 판단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 뭐요? 바로 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이렇게 돼 있어. 그 이런 거는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암 면역학, 튜머 이뮤놀로지 이런 게 이제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라? 이것은 이제 암 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입니다. B7은 어떻게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암세포가 죽고 싶습니다 하는 신호고, 이거는 뭐예요? T세포님을, T세포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력화 시켜드립니다라는 신호. 겁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방암 환자다. 그런데, 유방암 1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1기를 뭐,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하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아무리, 그리고 또 치료 전혀 안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3년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데, 1기 환자가 다음 달에 진찰을 해보니까 2기가 되어 있고, 또 한 달 후에 또 보니까 뭐예요? 3기가 되어 있고, 또 한 달 후에 보니까 4기가 되어가지고 죽어버려. 어떤 상황이게? 그 여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게? 살아봐야 뭐해. 남편은 맨날 바람 피고, 모든 일이 뭐요? 엉망이고. 그럼 나도 죽고 싶어. 이렇게 되면 3년 살 거를 어떻게 3, 4개월 만에 끝나버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는 거야. 유전자도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는 거 아니요? 왜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지.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제 놀라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B세포는 암세포가 죽여주세요. 그럼 CD28은 뭐요? 죽여줄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T세포가 뭐예요? T세포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암세포는 뭐예요? 그러면 죽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에, 내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는 현대의학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왜 T세포가? 야, 암세포.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무력화시켜? 나 암화. 너희들하고 싸우기 싫어. 그래서 암세포는 얼씨구나 하고 이제 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환자는. 그러면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도록 해가지고, 와, 나도 날 수 있구나. 유전자는 변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면 되는데, 현대의학은 어떻게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게? 아, 이놈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이놈을 암세포가 생산해도 저 이놈을 어떻게 하면 돼? 이놈을 방해하는 약을 만들면 되겠네. 그거를 면역항암제라고 그럽니다. 면역항암제. 그래서 이놈을 암세포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놈을 생산하더라도 이놈을 잡아먹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생산되고 있을 때는 T세포가 꼼짝도 안 했는데 저놈이 생산 안 되면 T세포가 어떻게 활동을 좀 하겠죠. 자, 그래서 마치 면역력이 진짜로 강해진 것처럼 만들어주는 약을 면역항암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면역력이 진짜 T세포가 진짜 강해진 거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속임수예요. 그러면 이제 T세포 쪽에서는 암세포 쪽에서도 이상해. 그렇잖아. 아니 T세포가 자기를 무력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 이상한 게 들어오더니
자꾸 이거를 뭐예요? 방해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데 환자의 마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 긍정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암세포는 이거를 더 생산할까 안 할까? 더 생산해. 그리고 T세포는 T세포대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 나는 죽고 싶다는데. 이렇게 돼서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환자의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약은 결국은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면역 치료제는 꼼수를 부린단 말이야. 그런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뉴스타트를 잘 시키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도 나중에 T세포가 뭐예요?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 날 수 있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건강 시작하고 자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하자. 그러면은 암세포가 이거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아이고 T세포님이 이제는 그러면 저희는 뭐 이거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T세포가 점점 더 강해지면 결국 이제 이거 생산하던 암세포가 뭐를 생산할까? 이거 아이고 죽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뉴스타트로 생기로 나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서 내 T세포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암세포들도 뭐요? 아, 뭐 내가 이제 주인님 몸 안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죽여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상황은 평화롭게 끝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참 정말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기 시작해요. 요즘 이런 연구는 아주 시시각각 요즘 막 연구를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AI 그를 통해서 금방금방 탁 나와요. 그래서 그 뭐 ChatGPT 해서 질문만 탁 던지면 쫙 답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특별한 거 뭘 먹어야 되나 이제 여기에만 골똘하지 말고 무엇에 골똘해야 돼? 내가 노래를 부르자. 내가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힘내시고 생기를 받으시면 나머지는 T세포가 알아서 다 하고 암세포도 눈치를 채고 그리고 아마 이제 곧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쉽게 암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